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오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건물 중심의 교회가 사라지고 가정 중심의 교회가 살아남는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나갔네요. 지금처럼 교회와 목사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진 적도 없죠. 뭐 그동안 천만 명이 넘는 교인이라고 했었다며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패역한 집단이라고 욕을 해대도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목사들의 성추행과 횡령 등 입에 담겨도 추악한 죄악들이 드러나도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처럼 여겼죠.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종교 다원주의를 용인하는 WCC에 가입하거나 교회 세습이 잘못되었다고 소리를 질러대도 남의 일에 웬 상관이냐면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뭐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녀이므로 천국은 당연한 몫이고 이 땅에서 잘 축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고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세상으로 바뀌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변했죠. 코로나 공포에 사로잡혀 1년 반의 세월을 보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새롭고 막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우후죽순으로 명의를 떨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하죠. 코로나 사태로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교회가 폭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목회자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변했으며 교인들이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현대교회의 신앙관을 성경적으로 바꾸시라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대교회는 교회 건물의 중심에 비성경적인 신앙관을 굴수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의 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 공동체란 뜻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란 뜻과 조금 달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닌 무리들을 한글 번역에는 광야 교회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참 우스꽝스러운 모양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란 뜻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란 뜻이었죠. 그런데 광야 교회라고 번역하니 어색하기 짝이 없죠. 에클레시아를 한글로 죄다 교회라고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의 에클레시아도 있었고 이방인들의 에클레시아도 있었어요. 당연히 이때는 교회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았죠. 바리새인의 교회나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혼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뭐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단지 공동체를 뜻하는 말이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한 교회를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원어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하시는 교회를 좀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풀이하자면 성령이 내주하는 크리스천들과 성령이 내주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의 공동체라는 게좀더 성경에 가까운 번역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네 교회가 제가 새롭게 정립한 교회라는 정의에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성령이 내주하는 무리들과 성령을 수함하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가 하는 말이죠.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자금에 우리네 교회는 종교적인 예배의식을 비롯한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고 이를 추구하고 있죠. 성경에서 교하는 교회의 모습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에 충실하고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는 없고 화려한 껍데기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만 웅장하고 럭셔리하게 짓는 데 몰두하고 있고 교인들의 내면의 신앙을 성장시키기보다는 교인들의 숫자가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죠. 양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죽어가는 양들을 살리고 영원히 병든 양을 치유하고 잠자는 양들을 깨우고 유리 방황하는 양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대신 양들이 내는 헌금만을 강요하고 독려하여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할 뿐이죠. 그래서 많은 부교역자를 뽑아 수많은 양들을 관리한 조직을 짜임새 있게 갖추고 그들을 대량으로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구축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대단위의 농장을 설립하고 항공기로 방제하며 트랙터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인 셈이죠. 그렇게 교회를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화려하게 교려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담임 목사의 탐욕과 교만을 부추기고 조종하는 악한 영의 계략이었죠. 이러한 교회에서 사역당하는 양들은 신앙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병든 양들을 일일이 케어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부교역자들은 교인들의 숫자만 세고 있는 담임 목사의 눈치만 볼 뿐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는데 현대 우리 내 교회에서는 한 영혼에 관심 없이 대량 사육하는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들이 내는 헌금과 그들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 천국에 드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제 겨우 시작한 개척교회일까? 아니면 수백 명의 교수를 가진 중견교회일까요? 상가 지혜세를 얻어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 목회자는 중견교회의 꿈을 꾸고 있고 중견교회의 담임 목사는 하루빨리 대형교회로 키우는 것만이 관심사입니다. 이들 교회는 교인의 숫자와 상관없이 대단히 농장만이 그들의 목표인 셈이죠. 아마 이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은 대형교회의 목표에 올인하는 담임 목사의 전도 전략에 시도 때도 없이 내몰려야 할 것이죠. 그리고 신축교회를 지을 엄청난 비용을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이미 거대한 건물을 지니고 있는 대형교회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적어도 건축 헌금을 내놓으라고 시달리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현재의 규모와 상관없이 몸집만 키우고 싶어하는 교회와 그 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모습이 가정 중심의 교회죠? 가정 중심의 교회는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에서 시작한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얻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회개하고 경배하는 교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는 목사의 직분도 없으며 새벽기도회도 없고 예배의식 때마다 참석하고 헌금을 내야 하는 부담도 없습니다. 가정 중심의 교회는 가정에서 기도를 가르치고 배우며 말씀을 깨달으며 믿음을 성장시키는 교회죠. 이곳에 가장이 목회자이며 아내가 사모이고 자녀들이 장로이고 집사인 교회입니다. 왜 가정 중심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냐면 현대교회가 교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한다고 신세 한탄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시잖아요. 교회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천국 문 앞에서 청천, 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그만 다니고 가정의 교회를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영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조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발짝만 끼고 교회만 책임을 밀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월의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들만 설명하고 이미 배에서 뛰어나갔고 스피커에서는 안심하고 있으라는 거짓 방송만 흘러나오고 있는 중에도 이미 물이 차고 배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태가 심각한 것을 눈치챈 사람들은 용감하게 배에서 뛰쳐나가 목숨을 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네 자녀들은 소중한 목숨을 죄다 잃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대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가르치지 않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양육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 책임만 미루고 있겠어요? 그 영혼들이 남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고 자녀들인데 말이에요. 가정에서 당신의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를 스스로 훈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가족들과 전교수 영혼이 같이 살수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를 세워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간절하게 찾으면 언제 어디서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한글만 알고 있다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를 한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언제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라는 뜻이잖아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돕는다 라는 뜻으로 보혜사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당신이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깨달음으로도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자녀들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 열두 아들들도 오래된 교회 방식으로 신앙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신앙을 배우고 성인이 되어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와 유대 교인들의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닌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몇 명씩 모여 가정 중심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우리처럼 대형교회 건물과 여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담임 목사의 설교,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놀라운 영적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경의 인물들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지금의 교회를 그만두고 나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교회를 가정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라는 뜻이죠.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한 천국에 살고 싶다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